난자완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급재료 확인하겠습니다. 돼지 등심 다진 걸로요, 200g. 마늘, 소금, 달걀, 녹말가루, 죽순, 건표고버섯 불린 거 2개, 생강, 검은 후추, 청경채, 진간장, 청주, 참기름, 식용유, 육수 또는 물입니다. 요구사항 보시면 완자는 직경 4cm 정도로 둥글고 납작하게 만드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진 고기와 양념들을 넣어서 직경이 4cm, 지름이 4cm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채소 크기는 4cm 정도 크기의 편으로 써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자와 채소를 같은 크기로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야채 손질하면서요, 죽순 데치겠습니다. 자, 재료는 모두 씻어두었고요. 고기는 받으시면 이렇게 키친타올에 싸서 핏물을 제거해 놓습니다. 데칠 것은 죽순입니다. 죽순 내부에 석회질이 있으면 석회질 모두 제거해 주시고요. 캔 제품이기 때문에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사용합니다. 물을 먼저 끓이시고 죽순 데치시면 됩니다. 또는 안에 속을 파거나 석회질이 없거나 깨끗한 경우에는 죽순 데치는 것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데친 죽순은 찬물에 한번 헹궈서 물좀 빼주시고요. 편 썰겠습니다. 자, 마늘 썰겠습니다. 마늘 편입니다. 생강도 편 썰어주세요. 자, 대파입니다. 대파는 다른 채소는 4cm죠? 근데 대파는 3cm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반을 자르시고 가운데 심지 빼주시고 그다음에 길이 3cm 맞춰서 편 썰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 마늘, 생강을 준비해 두었고요. 그다음 죽순입니다. 죽순은 데쳐 두었습니다. 만약에 빗살무늬가 조금 지저분하거나 예쁘지 않다면 이 부분을 살짝 정리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둥글려서 편을 썰게요. 길이는 4cm고요. 너비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네, 보통 2에서 3cm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고입니다. 표고는 기둥 제거하시고요. 말린 표고, 불린 것이 나옵니다. 수분이 있으니까 수분 제거도 꼭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4cm 이렇게 써지 마시고 뽑 떠가면서 죽순과 청경채가 비슷한 크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표고는 완자보다 크지 않게 썰어줍니다. 자, 청경채요. 청경채는 속과 겉이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래서 속 부분은 짧은 거는 그대로 사용해 주시고요. 4cm로 썰겠습니다. 이파리 부분이 좀 넓다면 이 부분도 조금 잘라 주셔도 됩니다. 자, 시험 볼 때는 이렇게 다져진 고기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밑간과 계란과 녹말가루를 넣어 보겠습니다. 너무 질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요. 청주나 간장, 액체류들은 한 작은술 정도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소금으로 간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후추. 자, 이렇게 고기에 양념을 해놓습니다. 자, 그리고 양념을 한 후에요. 여기에 계란과 전분, 녹말가루를 넣어줍니다. 계란을 전체를 다 넣으시면 질어질 수 있으니까요. 전체 다 넣지 말고 조절을 좀 해주세요. 계란은 노른자만 쓰기도 하고요. 섞어 사용하기도 하는데, 섞어도 전량 사용하진 않습니다. 저는 노른자나만 사용해 볼게요. 그 다음에 노른자만큼의 전분을 넣어서 질지 않게 해주세요. 질다고 계속 전분을 넣으시면은 이 완자가 뻣뻣해서 맛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계란과 전분량을 조절해 주면서 넣어줍니다. 자, 잘 섞은 후에 젓가락으로 한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요, 고기들이 끈기가 생기면서 한 덩어리로 잘 뭉쳐지고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골고루 섞어주세요. 자, 이제 완자를 지져보겠습니다. 지지실 때는요, 기름을 너무 조금 넣어서 타지 않게 해주시고요. 기름을 너무 많이 넣어서 튀김처럼 하진 않습니다. 중간 정도로 기름 넉넉하게 넣어주시고요. 이 완자를 이렇게 손으로 빚으셔도 되고요. 또는 손에 기름을 좀 묻혀줍니다. 손에 들러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름을 좀 묻혀주시고 손에 완자를 담아주세요. 그러면 고기가 덜 들러붙게 되죠. 내 건 그래도 들러붙는다 그러면 반죽이 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름이 예열이 되었다면 이 완자를 손으로 잡아서 엄지와 검지 사이로 이렇게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동그랗게 모양을 잡아서 기름에 넣어주세요. 수저에도 약간의 기름을 묻혀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모두 다 넣은 후에요, 수저에 물기 하나도 없게 하시고요. 이거를 완전 익기 전에 한번 눌러줍니다. 또는 뒤집고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지름 4cm 정도 되게 완자를 만들어주세요. 너무 한참 후에 하면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너무 센 경우에는 벌써 색깔이 갈색 났겠죠. 온도 조절 잘 해주시고요. 자, 양쪽으로 이렇게 노릇하게 변한 완자는 익으면 꺼내줍니다. 자, 완자까지 다 만들었다면 이제 한번 팬에 볶아 보겠습니다. 자, 난자완스에 농도를 맞춰줄 물농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녹말가루와요, 물을 동량으로 넣어줍니다. 물 끓이고 있을 때 만들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센 불로 하는 게 좀 조심스럽고 어려우시다면요, 간장, 청주, 물을 미리 섞어 놓고요, 불 내지 말고 향 내지 말고 그냥 재료 볶은 후에 한 번에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고 요리에 들어가시면은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 난자에서 볶을게요. 자, 팬에 기름 두르고요. 중식은 대부분 센 불로 볶아주는 편입니다. 기름이 달궈지면 대파, 마늘, 생강을 넣겠습니다. 이때 재료에 소금이 많지 않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센 불로 볶아주시고 지금 간장 청주를 넣어주셔도 됩니다. 불이 강한 경우에 불이 날 수 있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지만 태운다거나 화재가 날 수 있으니까요, 그게 걱정되시면 그냥 바로 재료를 볶아주세요. 표고버섯 두쯤 볶겠습니다. 더 강한 불이니까 살짝만 이렇게 볶으시고, 간장 하나, 청주 하나, 물입니다. 이렇게 끓이겠습니다. 청경채는 녹색이기 때문에요, 마지막 단계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완자랑 같이 넣으셔도 되고요, 완자 넣기 전에 넣으셔도 됩니다. 숨 금방 죽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물농마를 넣어야 되는데 물이 팔팔 끓을 때 넣어주세요. 기다렸다가. 그 다음 항상 지진 거나 튀긴 거는 농도 맞추고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완자 양과 야채 양에 따라요 물량도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완자가 훨씬 더 저보다 많이 나오신다면 물을 한 컵 반, 두 컵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물이 끓으니까 한번 나눠서 넣어볼게요. 한 수저 넣고 덩어리 짓지 않게 풀어주세요. 자, 다 풀었는데요. 농도가 아직 묽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넣겠습니다. 자, 이제 농도가 걸쭉하게 났습니다. 아직 조금 남았네요. 다 안 넣어도 됩니다. 농도만 되면은 마무리 하셔야 돼요. 자, 청경채, 아까 지진 완자, 그리고 후춧가루, 참기름. 완자는 다 익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살짝만 섞어주시고 불 꺼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릇에 담아볼게요. 자, 난자한스는 완자가 깨지지 않게 동그란 4cm 모양이 나오게 해주시면 되고요. 재료들 골고루 보이게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난자완스 완성되었습니다.